새 친구 뜸부기. 동동동 대문을 열어라. 남남남 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에이, 아무도 안 잡혔네. 다시 한 번. 뜸부기라고?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동대문 남대문 놀이. 그렇게 갑자기 끼어들면 안 되는데. 물어보고 해야지. 그래? 나도 한다. 됐지? 그래.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시작했다.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짠! 와, 잡았다. 뜸부기. 이제 네가 술래야. 싫은데? 잡혔으면 술래해야지. 그게 이 놀이의 규칙이라고. 난 술래 안 해. 와, 시소다. 시소 타러 가야지. 얘들아. 방금 뜸부기란 애를 만났는데요. 좀 이상해요. 우리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더니. 잡히면 술래해야 되는데 술래도 안 한대요. 뜸부기도 우리랑 재밌게 놀면 좋을 텐데. 뜸부기가 왜 그럴까? 이 숲에 처음 와서 낯설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이 숲에 처음 왔다고요? 왜요? 뜸부기 가족은 따뜻한 날씨를 좋아해서 춥지 않은 곳을 찾아 자주 이사를 다니거든. 그래서 철새라고 부른단다. 뜸부기는 철새구나.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자. 그러자! 뜸부기야, 우리랑 같이 놀자. 왜? 혼자 타도 재미있는데. 같이 타면 더 재밌을 거야. 그리고 원래 시소는 짝을 맞춰서 타는 거야. 어떻게 타는 건지 우리가 보여줄게. 자, 뜸부기야, 발을 힘차게 굴러봐. 어때? 혼자 타는 것보다 훨씬 재밌지? 글쎄, 더 타봐야 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 타볼래? 못 올라가겠어. 내가 해볼게. 자, 다다다다다다 간다. 또 실패. 어떡하지? 난 몰라. 이게 다 뜸부기 너 때문이야. 내가 뭘? 아이 참, 네가 갑자기 시설을 옮겨 타서 이런 거잖아. 형, 누나, 싸우지 마. 우리 뜸부기랑 친구하기로 했잖아. 친구? 그래, 빨리 공제를 내려줄 방법부터 찾자. 우리가 날 줄만 알면 올라가서 공제를 내려주면 좋을 텐데. 내가 공지 데려올게. 어떻게? 날아서. 나 엄청 잘 날거든. 뭐? 뜸부기가 날아간다. 뜸부가. 자, 내 다리 꽉 붙잡아. 우와, 대단하다. 멋져. 뜸부기가 공지를 구했다. 당연하지, 우린 친구니까. 고마워, 친구야. 뜸부가. 아빠가 데리러 오셨어.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아빠. 우리 뜸부기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구나. 근데 벌써 가요? 별로 놀지도 못했는데. 아쉽지. 그치만 뜸부기 가족은 이제 멀리 떠나야 해. 철새라서요.
그래 그래, 철새라서 그렇단다. 이제 그만 갈까? 네, 그럼 안녕. 안녕, 잘 가.